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아파치, PHP, MySQL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것들 지금 이해 못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개념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럼 뒤에서 실습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점차로 알아갈 겁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터미널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제가 리눅스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우분투를 제가 실행했고요. 여기서 대시 홈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TER 하고 터미널이 나오죠. 이걸 클릭하면 이 터미널이 실행이 됩니다. 이 터미널을 통해서 명령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 보세요. sudo. 자, sudo라는 것은 이 뒤에 따라오는 명령어를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명령들은 시스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실행이 금지되어 있는 명령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명령을 실행할 때 이 sudo라는 명령을 쓰는 겁니다. 자, apt-get. apt-get은 패키지 관리를 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이 리눅스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들을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pdate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물어보죠. 여기다가 제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이렇게 아무런 메시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입력되고 있다고 믿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쭉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패키지가 업데이트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apt-get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 직접 파일을 여러분이 웹사이트로 찾아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라고 명령을 입력하면 그 명령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설치까지 다 끝나요. 마치 여러분이 이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클릭하면 다운로드 되고 설치까지 끝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요. 방금 제가 입력한 이 apt-get update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운로드의 목록을 업데이트 시킨 겁니다.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리눅스를 처음 설치하면 apt-get 업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써있나요? 예, 여기 보면 apt-get install apache2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여러분은 copy and paste를 하셔도 됩니다. 자, 아까는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번 install입니다. install은 내가 install 뒤에 따라오는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apache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를 나의 리눅스에다가 설치하겠다라는 명령을 컴퓨터에게 내린 거죠.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yes를 누르고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면 예,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apache를 설치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웹서비스로 돌아와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MySQL 인증 모드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잘은 몰라요. 자, 이거를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엔터를 땅 치면 예, 인스톨이 시작되는데요. 좀 기다리시면 되겠죠? 자, 설치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MySQL을 설치하는데요. MySQL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베이스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를 카피해서 마찬가지로 페이스트합니다. 자, 이 설치 과정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잘 모릅니다. 예, 우리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웹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그냥 설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 MySQL의 패스워드를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그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자체적인 인증 시스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MySQL의 루트 유저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루트 유저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이 슈퍼 유저가 루트 유저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11111이라는 패스워드를 쓸게요. 자, 엔터를 치고 다시 11111 이렇게 1을 6번 입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1을 6번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사용할 것을 권하지만 실제로 서비스할 때는 이런 패스워드를 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패스워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엔터를 입력하면 이 루트 유저가 생성이 되고 그 루트 유저의 패스워드로 11111이 지정이 된 겁니다. 자, 조금 기다리면 인스톨이 예, 끝나겠죠. 자, 그 다음은 PHP를 설치하는데요. 여기 있는 명령을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스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뜨죠? 그러면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PHP와 MySQL 연동하기 위한 모듈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땅 칩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아파치를 재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가 입력하는 이 명령은 이 아파치라고 하는 웹서버를 정지했다가 시작하는 명령입니다. 자, 엔터를 치고요. 그리고 MySQL을 재시작합니다. 자, 아파치와 MySQL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 계속 동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잠깐 껐다 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용자가 요청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제가 stop이라는 명령을 하면 그 프로그램을 멈추는 것이고요. start를 하면 그 프로그램은 동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restart라고 하는 것은 멈췄다가 다시 키는 건데 이 프로그램 우리가 윈도우 같은 거 깔아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인스톨을 하고 나면 재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서버 쪽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비슷한 화면이 나온다면 예, 정상적으로 이 아파치와 MySQL을 잘 설치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2번에 잘 설치됐는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요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여러분이 실행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터미널에서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보세요. 우선 cd 띄우고 바따따따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var www라는 디렉토리 밑으로 여러분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ls-al을 했을 때 html이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검색이 되면 여러분은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바따따따 그리고 php.php잖아요. 이것이 아니고 바따따따 슬래시 바따따따 슬래시 html 슬래시 php.php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붙여넣기 할 때 여기 있는 www 뒤에다가 html을 붙여주고 엔터를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패스워드 입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ls-al이란 걸 했을 때 이것이 없다면 그냥 여러분은 제가 만든 이 수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명령을 실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var 따따따 밑에 html이 있다면 이 부분 그리고 기타 뒤에 나오는 모든 예제에서 var/www/html으로 이 예제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이렇게 생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문서를 편집할 때 쓰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저랑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제에 있는 예제를 카피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저는 Ctrl S, 즉 Save를 입력하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꺼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local host라고 입력하면 자, it works라고 뜨죠? it works라고 뜨면 이것은 아파치가 정상적으로 잘 설치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슬래시하고 php import.php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php 버전 5.3 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PHP를 잘 설치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보여줄게요. 자, 우선 cd하고서 그건 따라하셔도 되고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해볼 거니까요. cd slash var slash 따따따 라고 입력하고 ls-al이라고 하면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바 디렉토리 밑에 따따따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죠. 이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제가 gedit index.html 이렇게 입력해서 열어보면 자 여기 it works라고 써있죠. 그리고 요 뒤에다가 제 닉네임을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자기 닉네임을 적어보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이어폭스 프로그램을 키고 자, local hos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면 itworks20이라고 적혀있죠. 자, 여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방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요 local host라고 하는 이 주소는 어떤 특정한 URL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컴퓨터를 의미하는 이 별명 같은 겁니다. local host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 생활 코딩 홈페이지가 opentutorials.org잖아요. 마찬가지로 localhos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그 컴퓨터를 가리키는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calhost를 입력했을 때 itworks20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가 출력되는 근거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index.html이라는 이 파일을 웹서버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localhost slash php import.php라고 하는 요 파일은 요 URL은 localhost라는 도메인, 즉 나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 중에 php import.php라고 하는 파일을 찾아서 보여달라는 요청을 여러분의 웹브라우저가 서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버는 바로 여기 있는 index.php라고 하는 요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php와 관련된 다양한 세팅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실행했었던 요 gedit라고 하는 파일 있죠? 이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을 이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자, X를 누르면 이렇게 종료가 되고 다시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잘 설치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 mysql-u root -u라는 것은 이 뒤에 따라오는 사용자의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 즉 MySQL에 접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용자의 계정은 루트죠. 그러니까 루트의 계정으로 MySQL에 접속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엔터를 치면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엔터 패스워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까 입력했던 16개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엔터.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면 예,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서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서버 위에서 동작하는 이 아파치, PHP, MySQL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용자들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겁니다.